안녕하세요. 지금은 2009년 4월 10일이고요.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을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데요. 지금부터 방구경, 직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모텔, 홈스테이 아니고요. 이모께서 의류 제조업을 하셔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임대하우스였습니다. 침대가 하나 놓여있고요. 그냥 방바닥에 많지 않은 짐들은 풀어놓았습니다. 이곳은 화장실, 깨끗하네요. 샤워실이죠. 샤워실도 깨끗. 변기도 깨끗. 세면대도 깨끗. 자, 그럼 불을 끄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 정도의 집이면 좋은 거죠. 청고가 높아서 그랬나? 여기도 깨친 게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안으로 와서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해주는 아줌마인데요. 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 음식을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이랑 별 다른 게 없는 부엌 같네요. 자, 이것은 해먹. 호치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이 해먹.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 볼 수가 없었던 해먹으로 해먹 유통 사업을 해보려고 한국으로 하나 사왔다가 큰 이모부한테 뺏기는 바람에 사업을 접었었다는. 그런데 그 다음에 캠핑붐이 대한민국에 불어서 이 해먹 사업을 했었다면 대박이 났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답니다. 이곳은 바로 대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나가볼까요? 길이 참 조용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죠. 보니까 그때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베트남 호치민의 도로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동차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오토바이들로 가득 찬 도로의 모습은 그 당시에 참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요즘에 차라리 더 많은 오토바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꼈던 것은 신호체계가 어설픈 듯 보였는데도 사고도 없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로 자동차 타고 했네.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 혼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혼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혼다. 지나다녔던 기억이 많습니다. 저리 안 가는 집이야. 어디 있지? 저 위에 좀 봐. 네, 다들 가슴 집에 그렇게 해. 아, 여기 거리 이름이 거리 이름이 사당이네. 사당. 우리 너 식물도 혼자 이렇게 그냥 안 돼. 나도 비비는 거야.
소스를 해 비비고 조금 흘렸다가 내려봐. 아직 주름살이 없다는 거. 내 손 아니고 싶어서 맞진 않지. 이 마디가 좀 굵어서 그렇지. 진짜 내 손이 정말 예쁜 손이었는데 이 마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많이 좀 빨라고 있어. 옛날 버스 이거 잘 잡아줘. 위에다가 남자들 잡아. 근데 아니 내가 봐도 손하는 예쁜 예뻤어. 이 발도 딱 35에다 켜고 내가지고 지나는 거 구도 막고 있잖아. 35. 이게 이거 벌 이게 벌리지가 않잖아. 머리 늘지가 않고. 택시는 없지. 왜냐 식당에서 또 불러달라 그래야 되거든. 택시는 없지. 버스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남성 혼자 해체됐다. 우리 식물 좋아서 전혀 몰라. 쟤도 월매에서 못하. 아이고. 몰라. 근데 나 딱 보니 안성 버스를 내가 본 거야. 안성 써있길래 무조건 타자. 몇십만 타. 무조건 타더니 안 된대. 그래서 아이고 내 맘이 타봐. 버스 딱 타고 몇십만 타 있어. 슈퍼. 거기는 이제 슈퍼한테 택시가 많아. 버스 타니까 버스 걸로 천동인가? 이천동? 여기 비디오로 굽는 거냐 CD로 굽냐? 그냥 나와. CD로도 거 그냥 컴퓨터로도 보고. 컴퓨터 넣으면 그대로 다 나오네. 그대로 나와. 그래, 그러면 너 그대로 해가지고 이모 우리 아빠하고 엄마 보여주고 공장 찍어가지고. 주관선도 없어. 없어? 알아서 가야 그렇지. 그래도 여기 캠프도 비싼데. 거리 여기 길이 좋아졌네. 길이 좋아졌네. 깔았어. 예전에 완전 엉망이었는데 엉망. 물튀김 난리야. 작년에 이거 깔았어. 지나고 난리가 아니었어. 짐 없이 타네 그냥. 아까 우리가 먹으려 했던 저 국수 저쪽에. 저 뒤에. 요거 말고. 아니야. 저쪽에 지나와. 저쪽 반대쪽에. 얘 지금 저기 가는데 바로 사이공스퀘어 가는 거고. 사이공스퀘어 가. 방향이 좀 이상해. 우에서 나오는데 좌에서 나오는 직진하면 가겠는데. 배에서 음식 시키고 그 음식 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먹어서 먹으면 되겠다. 약간 어둠침침한 분위기 좋으니까 가날 때는 물이 있잖아. 시커매. 저기 사이공강 강이 아예 흙물이야. 넓은 떡물. 그 뭐야, 그 황토물 있잖아. 그 TV에 보여줄 때 보면 언제나 배 엄청 나오니. 어머, 시장님 혼자 갈게요. 아, 땡큐 할게. 어? 야. 이렇게 커. 엄청 커. 어? 엄청. 오. 엄청 커. 오.